와, 여기 진짜 엄청 깊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대박, 대박. 산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은 계곡 특집 4탄. 강원도 삼척 덕풍 계곡 트레킹입니다. 예전에는 계곡길을 따라서 삼용서까지 갔다가 응봉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용서까지만 계곡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이용서까지 왕복 5km 트레킹도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가보실까요? 가시죠. 서울에서 약 280km, 4시간을 달려서 강원도 삼척 덕풍계곡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뭐하냐 너네? 그림이네. 친구들은 계곡이 오랜만이라 많이 신났습니다. 현 위치에서부터 이용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그 현 위치에서 이용소까지 가서 1시간 반 정도 가셔야 돼요. 가는데 1시간 반이요? 예, 예. 아. 그럼 좀 빠른 분들은 1시간 한 20분, 뭐 10분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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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딱 1시간 20분 걸립니다. 반바지 입을 거. 지금? 이따 가라 이거. 벌레 물리잖아요 지금 이러면. 그러네. 나 반바지인데? 그러네. 근데 형은 이제 방에 탔으니까. 벌레들이랑은 티나잖아. 벌, 벌, 벌. 주차장에서 약 10분 정도 걸으니까 저기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 같은 게 있는데 저기가 트레킹 입구인가 봐요. 자, 오늘은 계곡 특집 4탄으로 여기 강원도 삼척 덕풍 계곡 트레킹을 왔습니다. 와. 우리나라 3대 계곡 트레킹 성지 중에 한 곳인데 지난번에 갔던 인제 아침가리골 그리고 여기 삼척 덕풍 계곡 그리고 강원도 정선의 덕산기 계곡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나라 3대 계곡 트레킹 코스예요. 그래서 오늘 3대 트레킹 코스 중에서 두 번째 덕풍 계곡 트레킹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트레킹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데크 구간을 쭉 걸어가는 이런 트레킹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유건바위라는 곳 앞에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물놀이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산타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나. 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트레킹하고 물놀이까지 하면서 이 구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가시죠. 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죠? 대한민국 3대 계곡 트레킹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런데 여기 덕풍계곡 물은 색깔이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진짜 물이 약간 노랗다. 그쵸? 이 바위 색깔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끼가 떠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계곡물에 있는 낙엽의 탄닌 성분 좋다. 때문에 물이 밤 색깔이 된 거라고 하네요. 트레킹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일용소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구경하고 물놀이 하실 분들은 여기 일용소까지만 왕복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용소에서 2용소까지 1.3km 구간을 더 이동해야 되는데요. 2용소까지 가는 길이 더욱더 아름다운 협곡 구간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어때? 와, 아주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와, 물 맑은 것 봐. 나는 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이 많은 날은 등산화를 벗거나 젖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뛰어도 되긴 해요. 우와, 이거 엄청 깊다. 진짜. 우와. 진짜 멋있다. 강원도에 있는 산들이 진짜 험한 데가 많아. 우와. 저거는 진짜. 왜? 죽을 수도 있겠다. 우와. 물 색깔이 특이해서 그런가 약간 오싹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길어? 들어가 봐. 누나. 물 집에 가려고? 근데 진짜 무서운데, 여기는? 귀신 나올 것 같아. 와, 여기 진짜 엄청 깊다. 무섭다, 정말. 뭔가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통로같이 생겼어요. 이 밑으로도 좀 이렇게 막 깊이 뭐 있겠지? 오. 와, 이쁘다. 여기 코스가 대부분 데크 구간이나 또 이런 바위 구간에는 이렇게 잡고 걸을 수 있는 로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레킹하기 아주 좋습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진짜 대박 대박. 셋이서 나란히 걸으면서 덕풍 계곡의 아름다움에 취합니다. 이런 계곡은 처음이라고 신기해하는 우중이는 손에서 카메라를 놓지 못합니다. 다 담겨 사진에? 어느 정도? 진짜 멋있지. 그리고 영준이는 액션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차장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여기 2용소 다 와갑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2용소까지 2.5km 계곡 트레킹 구간인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용도를 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여기 봐봐. 진짜 멋있다. 와, 이런 데 너무 깊어서 무섭다. 와, 진짜 깊다. 와, 미쳤다. 안 보여, 여기. 그러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앞으로는 보여. 우와. 1용소보다 훨씬 넓고 와, 딱 봐도 훨씬 깊어 보이네요. 이야, 대박. 우와. 계곡 유튜버분께서 조기 2용소 수심 체크하는 영상을 봤는데 저기 수심이 8m예요. 2용소 도착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가 2용소. 아, 여기가? 저기 깊은 데가 6m 정도 된대, 수심. 와. 2용소까지 트레킹을 마치고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갑니다. 유건 바위로 이동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오실 때 해충 깊이제 꼭 뿌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모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딱 1시간 20분 정도 지금 편도로 와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친구들이 제가 여기 가벼운 트레킹 구간이라고 했더니
러닝화 같은 이제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근데 약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실 분들은 그래도 등산화, 등산화는 아니어도 최소한 좀 약간 트레킹화 같은 기능을 하는 신발을 신고 오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덕풍계곡 중간에 유건바위라고 물놀이 구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시죠, 물놀이 하러. 요. 사용했던 안전모를 반납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데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물놀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해가 쨍쨍 떴어요. 진짜 날씨 진짜 좋다. 너무 예쁘다. 오전에 계속 비 와서 그래. 야, 야, 그림이다. 사진 사진. 와, 그래, 사진이다. 와. 오늘 트레킹 어땠어?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쁘고 힘들지도 않았고. 어, 맞아. 친구들이 좋아해서 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좋습니다. 막, 여기 진짜 강추예요. 막 계곡에 뛰어들고 싶은 그 욕구가 순간순간. 그러니까 참느라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제 빨리 계곡으로.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행이네. 그러니까 비도 딱 그쳐가지고. 그러니까 럭키가이. 저희는 이제 하산 완료하고 여기 그 아까 유건바위로 이동하는데, 주차장에서 그 덕풍계곡 입구 한 중간쯤에 있어요. 차 타고 조금 내려가다가 그 야영장 앞에 주차하고 유건바위 있는 데서 물놀이 할 겁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유건바위 이정표 바로 앞에 덕풍계곡 수영장이 있습니다. 직원분께서 감독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가 덕풍계곡 유건바위 수영장입니다. 발이 닿는 곳부터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정말 놀기 좋은 곳인데, 구명조끼를 챙겨가셔도 좋고 현장에서 빌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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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여기 마침가리 계곡보다 유명산이 더 차가운데, 지금 유명산보다 여기 덕풍계곡 물이 더 차갑습니다. 와, 우와, 어때 어때? 와, 너 괜찮아? 어, 그거 그거 어려워. 와, 경치 진짜 멋있다. 오, 이렇게 발이 안 닿는 구간이 있으니까 구명조끼는 필수로 있어야겠죠? 이게 국룰이 입술이 파래야 돼. 파래. 그때 먹어야 맛있어. 그때 먹어야 맛있어. 덕풍계곡 트레킹과 물놀이, 그리고 계곡에서 먹는 라면의 맛까지 친구들에게 모두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와, 이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올여름 마지막 계곡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박? 5월이나 10월에? 그럼 2박으로 가면 갈래? 네, 그래요. 진짜로? 네. 진짜지? 네. 알았어. 나 영상에 담아놨다 지금. 네. 아. 갑자기 대답을 안 하네. 형 근데 등산할까요? 나 등산. 산타TV.